안녕하세요, 모야입니다. 신규 아이템이 있어서 소개드립니다. 바로 6월 14일 단오를 기념하는 두 가지 음식 아이템인데요. 음력 5월 5일을 단오절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와 중화권 나라들의 전통 음식 아이템이에요. 너굴 쇼핑 시즌 아이템 탭에서 구입하실 수가 있는데요. 쭝쯔는 이렇게 대나무 잎 위에 둔 삼각형 모양의 밥 아이템이에요. 설명을 보시면 이렇게 중화권 국가들에서 단오를 기념하는 명절로 용머리 장식을 한 배를 타고 북을 치는 용선제가 열리고 찹쌀에 대추, 밤 등을 넣고 대나무 잎으로 싸서 찐 음식인 쭝쯔를 먹는다라고 되어 있어요.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는데요. 우리나라의 약밥과 비슷하게 찹쌀을 쪄서 만드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견과류 같은 것들을 넣는 반면에 중화권은 고기도 넣는 모양이죠. 제가 중국의 한 시장에서 먹어봤던 것 같은데 짭짤하니 맛이 좀 괜찮았지만 어쩐 일인지 배탈이 나서 폭풍설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아이템은 수리취떡. 우리나라에서 단오 때 먹는 전통떡인데요. 닌텐도가 은근 우리나라 템을 좀 자주 추가해주는 것 같아요. 고마워, 잘하고 있어 닌텐도. 민족 3대 명절 중 하나인 단오에 창포물로 머리를 감고 수리치떡을 먹고 남자는 씨름, 여자는 그네뛰기를 하면서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고 질병과 애군을 떨쳐내는 날이라고 나옵니다. 이 수리치떡은 수리치라고 하는 산나물이나 쑥을 이용해서 만든 떡이라고 하는데요. 단오를 수린날이라고도 하는데 수리는 수레를 뜻하는 말이었다고 해요. 그래서 수리치떡에 수레 바퀴 모양의 떡살로 무늬를 내는 거라고 합니다. 아이템 둘 다 역시나 아주 디테일이 좋게 잘 나와가지고 보기에 참 좋은데요. 수리치떡에 참기름을 바른다 그러는데 아주 그 디테일이, 그 기름 바른 디테일이 살아있죠. 반딱반딱 빛나는 게 너무 맛있어 보여요. 6월 14일까지 살 수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주문해 주세요. 그러면 전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 여러분, 안녕!